뺀지 그리고 구급약 준비됐습니다. 뭐 혹시 다치시는 분들 얘기하시라 이거요. 자, 해. 자, 오늘 우리 마이산 리딩을 받아주실 우리 송재선 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인원이 많은데 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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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예, 오늘 우리 4월 정기산행으로 지난 마이산을 왔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안마이봉 정상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팀들은 본격적인 산행팀하고 또 산책팀이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차가 지금 버스가 두 대로 움직여서 꽤 규모가 있는 오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에 잘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밀리 내려올 거야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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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호을 칠게요. 자, 이원발 TV! 다시 한 번요, 이 마이산이 떠나가도록. 이완발 TV! 지금 시그떡을 이렇게, 아니 시그떡이 아니라 이게 무슨 떡이죠? 인절미. 아, 인절미를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방아로 쪄서. 아, 참. 예, 저거 찾는 거. 예. 맛 좀 봐야지. 맛있다. 고소하니 맛있네.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다섯 분이시죠? 아, 예.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아, 예.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무조건 올라가세요. 예. 나머지는 다 유치분을 하신 건가? 네. 아유, 유명한데. 벚꽃 때, 벚꽃철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지난 마이산으로. 보고 저를 보고. 야, 은지. 아우. 저기 잠깐만 뒤로. 빨간.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사람이 싸다고. 예, 다음. 여기 이제 비룡대 성황당 올라갈 수 있고요. 모두 여기로 오세요.
암마이봉, 순마이봉이 코앞에 보입니다. 저 왼쪽에 봉오리가 암마이봉이고요. 저쪽 뾰족한 게 순마이봉입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저 데크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알아요. 아, 그대로 예, 예, 예 알아요 알아요. 예 그대로 갈 거예요. 예. 거기 우수사를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왜? 시간상 안 돼. 아 그렇죠. 그렇다니까. 지난 마이산에는 우뚝 솟아 있는 암마이봉과 순마이봉 두 봉우리가 있는데 이 봉우리에 전해져 오는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두 부부신이 지상에 내려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하늘로 등천할 때가 되어 부부신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오늘 밤에 떠날 채비를 하십시다. 부부신이 등천할 때는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되었기에 남편신은 밤에 떠날 것을 제안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아내신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 밤길이 어둡고 무서우니 이른 새벽에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인씨는 아이들 걱정에 한사코 이른 새벽에 떠날 것을 고집하였지요. 부부신이 밤새 결론을 못 내리고 갈등하는 사이에 어느새 이른 새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려 남편씨는 할 수 없구려. 새벽이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길을 나섭시다 하며 나섰는데 그 시각에 물길로 나왔던 부지런한 동네 아나기 부부신이 등천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오, 산이 올라간다, 산이 올라간다. 인간에게 들킨 부부신은 그대로 산이 되고 말았는데 부인신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에 등을 돌리고 앉아 암마이봉이 되었고 화가 난 남편신은 아이들을 빼앗아 아는 모습으로 순마이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좌측으로 올라가면 암마이봉이고 여기 이제 순마이봉인데 동굴 네, 동굴까지 이제 갔다 갈 거예요. 이따가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좀 여기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올랐으면 여기 좀 바위길이 있어요. 미끄러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암마이봉에 도착했습니다. 좀 사진 찍느라고 이렇게 줄을 서 있네요. 암마이봉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가 나 찍어주고. 아, 목사심이 홍어에 도토리묵. 도토리묵을.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자리라고 보이지 않는데. 근데 저 위에서 보이지 않는데. 진짜 내 안에 사람 같은데 너무 귀여워. 지난 마이산의 남부주차장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이산 탑산은 이감용 처사가 쌓은 80여 개의 돌탑으로 유명합니다. 이감용 처사는 25세 나이에 마이산에 입산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뒤숭숭한 시기였고 이분이 다 어두운 세속을 한탄하며 백성을 구하겠다는 구국일령으로 기도하며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 탑들은 천지탑, 오방탑, 월광탑, 일광탑, 약사탑, 중앙탑, 월궁탑,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신장탑 등 이름이 붙여져 있으며 탑마다 각각 나름의 의미와 역할을 지닌다고 하는데 이가병 처사님은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과 기도로 시종을 일관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이게 능소화. 와, 이게 능소화. 바위를 타고. 와. 저건 나무가 뱀 같아. 마이산 탑사의 탑들은 석재를 다듬어 만든 탑이 아니라 자연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탑들인데 높이가 최소 1m에서 13.5m에 이른다고 합니다. 돌탑의 형태는 일자형과 원뿔형이 대부분이고 크기는 다양합니다. 대웅전 뒤에 천지탑 한 쌍이 가장 큰데 어른 키의 약 3배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탑을 쌓아 올렸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면 날아갈 까잡아본 인연이라 수중하고 잡힌 듯이 잡히지 않는 마음 여기도 또 마지막 기점에 철유는 품지 말라는 님의 소리 눈물 빠꾸면 주아리 전년 만년 몸받지